안녕하세요. 꽃피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요, 소는 꽃향기 야생하여 왔습니다. 추석 명절에요. 아주 요 정리하신다고 아주 DP를 세 단장을 이렇게 하셨네요. 오늘도요,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굉장히 이쁘죠? 아이고야, 요렇게 보세요. 새우초라고도 하고요, 루테아라고도 합니다. 꽃이 요렇게 노란 게 생겨서 요렇게 핍니다요. 자, 요거는 15cm 포트에 요렇게 입고가 된 거는요, 세포기가 요렇게 다만 숨어져 있네요. 자, 요거는 12,000원짜리고요. 큰 거 이렇게 있어요. 36,000원짜리입니다. 엄청 크죠? 나무가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 있어요. 이건 36,000원인데요. 요거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요거 분갈이 영상 요거 올려 드릴게요. 분갈이 영상 올려 주세요 하셔서 요 하나 구독자님께서 구매해 주셨어요. 이 여사님 감사드립니다. 부겐베리아가요, 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자, 요거 색상 한번 볼게요. 흰색, 핑크색, 주황색이에요. 주황색도 엄청 예쁘죠. 부겐베리아가 우리 집에 피고 있는 거는 조금 작게 피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피고 있어요. 부겐베리아 꽃은 요거예요. 가격 16,000원입니다. 무늬 맹문동입니다. 요렇게 피는데요, 15cm 포트고요, 14,000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흙을 절반 정도 톨톨 털어서 반 그늘에 심어주면 잘 자랍니다. 목 1일초입니다. 목대가 1일초가 이렇게 나무 수형으로 이렇게 자라는 아이입니다요. 16,000원이고요. 자, 1일초가 이렇게 입고되어 있는데요. 자, 한 가지 색,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4,000원씩이고요. 자, 요거를 세트로 다섯 가지를 다 이렇게 세트로 주문하시면 한 포트가 이렇게 선물로 따라간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세 가지 1일초가 한 포트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3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한 포트에 세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포트는 12cm 포트고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한 가지 색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색감은 요런 색깔입니다. 3,000원짜리고요. 포트는요, 10cm 포트입니다. 겹 백일홍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됩니다요. 자, 4,000원짜리고요. 3개 만원에 가고요. 미니 백일홍입니다. 자, 미니 백일홍이요, 엄청나게 이렇게 나무 수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밥이 굉장히 좋아요. 자, 밥이 이렇게, 지금 이제 백일홍이 계절이 왔죠. 지금부터 보면 한 2개월 열심히 아주 피워준답니다. 색상 한번 볼게요. 한 가지 요거 핑크, 핑크로 해주세요. 요거 핑크 원래는 투톤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요거를 보시게 되면요, 어때요? 필 땐 요렇게 핑크로 피어서 요렇게 바뀌어 갑니다요. 한 나무예요. 이렇게 색감이. 그래서 요거를 핑크로 해주시고요. 요거는 바깥에가 흰색으로 되어 있죠. 흰색 해주시고, 요거는 밖에가 요렇게 노란색으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주황빛이 좀 돌아요. 요거 주황 이중으로 해주시는데요, 요거 한번 보실래요? 자, 요렇게 노랑으로 피어서 요렇게 핑크로 바뀌어가요. 한 나무예요.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요거 주황 이중 해주시고요, 찐핑크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 그냥 주황으로 해주세요. 요거 주황이고 요건 주황 이중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예요, 색상이. 자, 가격은 4,000원이고요. 자, 요거는요, 씨를 받아서 내년에 뿌리시면 되고요. 색상이 다섯 가지 색상인데요. 자, 5종에 2만원이잖아요. 세트로 하시는 분은요, 사장님이 1종을 선물로 이렇게 넣어주신다고 합니다.
핑크 물봉숭아입니다. 자, 보라 물봉숭아가 한참 나왔는데 요즘 이제 이렇게 핑크 물봉숭아가 이렇게 출하가 되고 있어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구질초가 개화가 됐어요. 벌써. 자, 요건 노랑이고요. 핑크입니다. 한 포트 양은요. 자, 풍성합니다. 가격 3,000원이고요. 요거는 15cm 포트인데요. 한 포트에 양이 요렇게 많아요. 자, 구절초 요 색상이 요거 핑크색으로 요렇게 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화가 돼 봐야지 알겠어요. 요렇게. 지금 현재는 핑크입니다요. 개화가 안 돼서 그냥 색상 랜덤 요렇게 해놓으셨는데 요렇게 핑크색이 필 것 같아요. 15cm 포트는 8,000원입니다. 구절초 8,000원 요렇게 해주세요. 청아 쑥부쟁이입니다. 작년에 요 아이는요, 청아 쑥부쟁이 미니로 요렇게 해서 판매가 됐었어요. 키가 요렇게 굉장히 작죠? 요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요렇게 작게 자랍니다. 요걸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꽃은 요렇게 핍니다. 굉장히 진하죠? 4,000원이고요. 3개에 10,000원에 가고요. 요것도 청아 쑥부쟁이에요. 노지에 있으면 이 키가 굉장히 많이 큽니다. 우리 집에 지금 현재 피는 게 요런 종류가 피고 있어요. 자, 요거는 4,000원짜리 밥이 좀 이렇게 많고요. 요거는 3,000원짜리입니다. 이거 3,000원짜리는 개화가 이렇게 다 됐어요. 이렇게 참고해서 해주세요. 약간 수영이 꽃이 약간 달라요.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 요건 3,000원, 요거는 4,000원. 이렇게 갑니다. 사계국화 핑크가 들어왔어요. 아주 이쁩니다. 자, 3,000원이고요. 슈퍼벨입니다. 색상이요. 자, 요렇게 피는데요. 요거 주황으로 해주시고요. 핑크로 해주시고요. 빨강이고요. 보라색이고요. 노랑입니다. 겹입니다. 자, 요게 12,000원인데요. 10,000원에 나갑니다. 포트별로, 색깔별로 밥 양은 달라요.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자, 이게 센치가요. 한 60cm 정도 이렇게 되고요.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이 화분채로 갑니다. 화분채로. 세상에 이걸 택배를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사장님, 택배비 얼마 나왔어요? 15,000원? 네. 더 나왔어요? 자, 이게 택배비가 무시를 못하네요. 자, 55,000원이고요. 자, 방문하시면 45,000원이랍니다. 자, 루엘리아입니다. 15cm 포트에 이렇게 있는데 키가 한 70cm 정도 되는데요. 이게 10,000원입니다. 사장님, 택배 길이 이거 길이 맞아요? 자, 이게 키가 커가지고, 자, 사장님이 이거 저기 하셔가지고 요렇게 다시 또 요만큼 입고 하셨답니다. 자, 삼각형 해놨어요. 남부에는 월동이 잘 되고요. 밤 양이 두 배도 더 돼 보였는데요. 요거는 16,000원입니다. 요거는요, 요렇게 농장에서 커팅이 돼서 나왔어요. 요거 이제 포기수가 밤 양이 두 배 정도 요렇게 되어 보입니다. 자,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있고요. 벌개미치입니다. 우리 마당에 엄청 예쁘게 지금 요새 개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거는 조금 늦네요. 보니까 아직 개화 안 된 것도 있어요. 10,000원인데 요 8,000원에 나가는데요. 수량이 이제 요렇게 많지가 않고요. 8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탈탈 털고 오면은요, 그냥 노지에 바로 심으면 됩니다. 월동 잘 됩니다. 천인국입니다. 자, 여기 빨간 천인국.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노란색입니다. 노란 천인국. 자, 요거는 투톤입니다. 세 가지 종류로 있고요. 가격은 3,000원이고요. 층꽃입니다. 보라색이고요. 자, 요거 흰색. 요 핑크색입니다. 4,000원이고요. 이렇게 3종 하시면 10,000원에 갑니다. 월동 잘 됩니다.
미니 해국입니다. 자, 요렇게 101개 2겹으로 핍니다. 요 101요 굉장히 귀합니다. 원래 보라색이잖아요. 자, 월동 잘 되고요. 자, 4,000원이고요. 3개 만원에 갑니다. 꽁의 비름입니다. 자, 꽃이 요렇게 와갖고 핑크색으로 요렇게 핍니다요. 가격은 3,000원이고 월동도 잘 됩니다. 자, 사님께서 갈 때 여기 좀 부러진다고 해요. 자꾸 포장하는데 굉장히 좀 힘이 든다고 하시네요. 4,000원인데 3,000원에 이렇게 보내드리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부러져서 오면 이게 흔들 막 이렇게 흔들리면 밑에가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삽목이 됩니다. 이렇게 좀 삽목 좀 해주세요. 월동은 잘 됩니다. 여기 찔레입니다. 자, 요거 밍크 찔레 또는 3단 찔레라고 하는데 밍키 찔레. 자, 요거는 장미 찔레랍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보석 찔레예요. 보석 찔레가 조금 작게 생겼고 요 장미 찔레가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카멜레온 찔레입니다. 요거는요, 색상이 요렇게도 피고 요렇게도 피고 이렇게도 피고 여러 가지로. 자, 요거는요, 만첩 찔레인데요. 빨강으로 해 주세요. 자, 요거는요, 삼색 찔레인데 색상이 약간 좀 변합니다. 자, 요거는요, 반짝이 찔레라고 요렇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요게 반짝이 찔레가 아주 잘 피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벨벳 찔레입니다. 자, 찔레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5,000원씩이고요. 자, 요거는요, 애기 찔레예요. 찔레가 가짓수가 굉장히 많지요. 자, 4종 주문하시면요, 하나 서비스로 보냅니다. 4종이 2만원이죠. 그러면은 사장님께서 랜덤으로 일종을 서비스로 선물로 하나 넣어드립니다. 바늘꽃입니다. 자, 요렇게 흰색에 점이 들어가 있는 거 흰색이고요. 요건 잎이 무늬예요. 요건 무늬 바늘꽃이고요. 자, 요거는 그냥 일반 바늘꽃인데 요렇게 색상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맑아스름하게 요렇게 되어 있고 꽃은요 요렇게 핑크로 피고요. 자, 요렇게 3종으로 있습니다. 가격은 3,000원이고요. 장미예요. 색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흰색까지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자, 가격은요, 6,000원이고요. 4종을 주문하시면 4, 6이 24죠. 그럼 2만원에 이렇게 갑니다. 향이 이렇게 맡아보니까 향이 납니다요. 그런데 더러도 안 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판에서 제가 이렇게 맡아보니까 향이, 그 장미향이 굉장히 좋게 이렇게 나고 있어요. 마타피아입니다. 빨간색 마타피아도 있는데 요거는요, 핑크 마타피아입니다. 자, 5,000원이고요. 촛불 맨드람입니다. 핑크,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네 가지로 입고됐고요. 3,000원입니다. 꽃이 요렇게 피는데요. 꽃 굉장히 크게 핍니다요. 예전에는 꽃이 굉장히 작았는데 요즘 요렇게 크게 피고 있습니다. 키르탄 썼습니다. 12,000원짜리고요. 두 개 하시면 2만원에 갑니다. 수량이 이제 요만큼 남았습니다. 거북머리입니다. 지금 이제 꽃이 요렇게 피고요. 월동 굉장히 잘 됩니다요. 자, 흙은 그런대로 요 좋아요. 그냥 살짝만 빼서 살짝만 정리하시고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흙 좋죠? 3,000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수국 좀 한번 볼게요. 아이고, 수국이 이렇게 또 가을에 피니까 이렇게 예쁩니다. 유럽 겹 별수국이라고 합니다. 겹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요. 포트는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지막해요. 15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만원입니다. 핑크 브리즈라고 하는데요. 핑크가 이렇게 들어오죠. 자, 가격은 5,000원이고요. 탈탈 털어가지고 이렇게 키우면 되는데 예전에 트리안 키워보신 분들이요.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해서 롱분에다가 이거 연출을 하셔도 좋고요. 행인에다가 연출을 하셔도 괜찮아요. 자, 가격 5,000원입니다. 펜탁스입니다. 아주 펜탁스가 요즘 이쁩니다. 별꽃으로. 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색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0원이고요. 세 개 10,000원에 갑니다. 꽃 요즘에도 여름에도 이렇게 피지만 요즘도 이렇게 잘 피고 있는 썬빔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월동 잘 됩니다. 썬빔은 3,000원이고요. 자, 요거 투톤 금계국인데요. 이름은 코레옵시스라고 해요. 4,000원이고요. 3개 10,000원에 가고요. 자, 요거는요. 노란색이 요렇게 피는데 꼭 스푼 형식으로 요렇게 핍니다. 꽃이 아주 특이하죠. 자, 요렇게 나중에 되면은요. 요렇게 조금 좀 펴지면서 크기가 요렇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요렇게 노랗게 펴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폈다가 나중에 요렇게 변해가면서 투톤 색깔이 요렇게 조금 더 들어옵니다. 자, 요거는 투톤 금계국 7,000원입니다. 15cm 포트에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 석화꽃이 너무나 예쁘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자, 가격 24,000원이고요. 티버치나입니다. 꽃이 요렇게 피죠. 저는 작년에 아직 꽃은 안 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이제 꽃몽울이가 이렇게 다 맺혀 있습니다. 16,000원짜리고요. 자, 6,000원짜리도 있어요. 자, 요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꽃몽울이가 와서요.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요. 설이 내릴 때까지 이렇게 장기간 핍니다. 초겨울까지 베란다에서도 이렇게 피는 꽃입니다. 장미 베고니아입니다. 색상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로 있어요. 자, 요것도 색상이 요렇게 보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달라요. 실제로 보면은요. 4,000원이고요. 3개 10,000원에 갑니다. 자, 큰 것도 있어요. 시클라멘 신상입니다. 자, 요렇게 풀이 져 있어요. 자, 요거 캉캉 시클라멘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양이 요렇게 된 거. 요 바깥에 풀이 진 거 있고요. 또 요렇게 생긴 거 두 종류로 있어요.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기고. 자, 가격은 7,000원이고요. 1종 하시면은 랜덤으로 가고요. 2종 하시면 사장님 요렇게 요렇게 잘 골라서 요렇게 보내시고요. 자, 요거는 빅토리아 시클라멘입니다. 9,000원이고요. 밥수가 조금 좀 많고요. 포트가 달라요. 요건 작은 포트인데 요건 좀 큰 포트입니다. 빅토리아 시클라멘 9,000원이고요. 속눈썹 시클라멘인데요. 자, 요 정도 지금 남았어요. 색상은 거의 뭐 핑크 계열로 이렇게 있습니다. 8,000원짜리인데요. 자, 여기 사장님 6,000원에 보내고 계십니다. 요거는 그냥 일반 시클라멘인데요. 자, 요 정도로 있어요. 다섯 포트 이렇게. 아, 요건 또 속눈썹이고 한 세 점 이렇게 있는데 8,000원짜리인데요. 요것도 6,000원에 갑니다. 털 군자란인데요. 핑크색이랍니다. 하나, 둘, 세 개 다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약간 핑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구당 작년에 꽤 가격이 갔죠. 15만 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엄청납니다. 가격은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일반 하얀색 군자란인데요. 꽃대 이렇게 내미는 거는 다 보내드리고 이렇게 있어요. 요건 흰색은 24,000원입니다. 꽃은요. 다 피면 하얀색은 요렇고요. 핑크는 분홍으로 보시면 됩니다. 팝콘 베고니아입니다. 한번 활착을 해놓으면 참 예쁘게 해마다 꽃을 참 예쁘게 보는데요. 이 분갈이에서 활착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요. 자, 요 15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온 거는요. 8,000원입니다. 빨강색이고 흰색이에요. 요거는요. 포트가 이렇게 10cm 포트에 되어 있어요. 빨간색, 흰색 이렇게 입고 되어 있고요. 4,000원이고요. 글루시니아입니다. 보라색. 아, 요거는 좀 빨강으로 해주세요. 요거 빨강으로 좀 해주시고요. 핑크 투톤이 이렇게 입고 되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핑크 투톤, 보라색,
자, 요거는 빨강으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로 있고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미니 바이올렛이요. 이 찬바람이 도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예쁘게 꽃이 꽃몽우리를 이렇게 터트려주고 있어요. 자, 요거는 8,000원 요렇게 팔던 거예요. 9,000원짜리예요. 원래는 미니 바이올렛입니다.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아직 꽃은 안 올리고 있지만 덜어 요렇게 꽃이 올리고도 있는 것도 있어요. 자, 개당은요 요거 하나씩 그냥 랜덤입니다. 꽃이 없어요 지금. 근데 이름은 요렇게 있는데 하나씩 이렇게 남아 가지고 이게 꽃을 다 보여드리기 그래요. 그래서 랜덤으로 이렇게 갈 때 개당은 7,000원씩 3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사장님 보내신답니다. 수량 요만큼씩 뭐 한 점 두 점씩 이렇게 있어요. 근데 상태 굉장히 괜찮습니다. 가솔송입니다. 자, 핑크로 이렇게 피는 아이인데요. 가격은 8,000원이고요. 목 노보단입니다. 꽃이 잔잔하게 이렇게 피는 건데요. 사장님 요거 작년에 이렇게 키우시던 건데 꽃이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게 잘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자, 요게 요렇게 들어왔는데 올해 가격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요렇게 들어왔어요. 입고된 거는 가격 14,000원이고요. 대품이 요렇게 한 점이 딱 있어요. 대품이 요렇게 3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에키메네스가요. 이거 사장님이 이 저기가 혼합이 됐다고 해요. 이 팻말이 없어져 가지고 이 꽃이 피어봐야지 구분이 간다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자, 요거는 빨강색으로 이렇게 피는 거 판매하던 거고요. 요거는 보라색이에요. 보라하고 이게 섞여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개당 가격은 5,000원씩입니다. 많이 자라 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참고해서 주문해 주시고요. 파티 드레스입니다. 아이고 이쁘죠. 자, 여기 또 새로 또 이렇게 입고가 되었답니다. 15,000원이고요. 크색으로 피는 거예요. 자, 요건 5,000원짜리입니다. 하트 트리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거 하트 트리를 가지고 가서요. 흙이 좋아요. 다 안 틀고 요렇게 분갈이 하셔도 되는데요. 꽃이 이렇게 지금 많이 피었죠. 요게 다 하트 모양의 열매가 열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열매 열린 게 없어요. 저는 한 7~8개 열매가 열렸어요. 자, 가격은 3만원이고요. 알소비아입니다. 꽃이 요렇게 핍니다요. 자, 6,000원입니다. 신닝기아 로만자입니다. 자, 꽃이 요렇게 핍니다요. 야, 사장님 꽃은 이렇게 피고 있는데 이게 그늘에 있어 가지고요 우짜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구근이 이렇게 큰 거 있죠. 이렇게 큰 거는 2만원짜리고요 요 정도 되는 거는 만원짜리예요. 이렇게 구근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길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거 감안하셔서 이거 주문하셔야 되고요. 저도 이렇게 길어진 거를 가서 햇볕에다가 이렇게 좀 놔뒀더니 또 쨍쨍하게 돼가지고 요즘 꽃이 잘 피고 있긴 합니다. 자, 요게 새로 요번에 또 입고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 하얀 꽃이 핀답니다. 하얀 꽃이 피면 대박인데요. 자, 요렇게 해서 입고 됐어요. 만원짜리예요.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근 요렇게 돼서 그대로 요렇게 옮기시면 돼요. 자, 요거 키 작은 거 요렇게 하시려면은 요거 1번 해주시고요. 기존 요거는 2번 요렇게 해주세요. 우이엽입니다. 요렇게 해서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자, 요거 만원짜리예요. 15cm 포트 요거는 만원이고요. 10cm 포트는 5,000원입니다. 바다 보시면은요 물에 살랑살랑 흔들어 가지고요 다 털어서 씻어서 향기토 100%에 그대로 분갈이 하세요. 자, 요렇게 생긴 거요. 콩란 또는 녹영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다육이에요. 자, 주릉주릉 내려오면서 요렇게 키우는 겁니다. 화분에 거리 화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2,000원인데요 요렇게 두 점 남았습니다. 만원에 요거 나갑니다.
튤립입니다. 자, 요거는요, 옐로우 폼포네트, 아니면 또 노랑, 요렇게 해주세요. 개당 1200원이고요. 브리즈 번이라고 합니다. 개당 16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빨강인데 진짜 예쁘죠? 요렇게 해서 아주 그냥 수술을 썰어 놓은 것 같아요. 비바도스입니다. 1800원이고요. 스노우 크리스탈입니다. 1600원이고요. 페럿 핑크 비전입니다. 1800원이고요. 코벤트리라고 하는데요. 2600원입니다. 쿤윤이라고 합니다. 1000원이고요. 자, 개당으로 주문하시면은요, 5알 단위로 주문하시게 되면은요, 하나를 이렇게 해서 서비스로 넣어드리고요. 또 세트가요, 요게 전부 다 총 6종인데요. 합산을 하면요, 1600원이에요. 자, 6종을 세트로 하시면요, 큐뉴 1000원짜리를 선물로 하나 넣어드린답니다요. 1600원인데 만원에 이렇게 갑니다. 샤프란입니다. 가을에 피는 거는 샤프란, 봄에 피는 거는 크로커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열알 기준으로 해서 12,000원에 나가고요. 심으실 때는요, 화분에 심으실 때는 이런 거 다 제거하고 알을 까서 이렇게 해서 요 정도로, 절반 정도로 이렇게 심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은요, 이거를 푹 묻어야 돼요. 여기 안 보이게 푹 묻고, 겨울에는 위에 가랑잎을 얹어서 보온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노지에 심으실 땐 좀 조금 깊게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 꽃은요, 다음 달 정도에 바로 꽃이, 꽃대가 밀고 올라옵니다. 가을에 피는 거는 샤프란이라고 부릅니다. 자, 꽃은 이렇게 피는데요, 요게 향기가 나요. 요런 거를 향신료로, 이렇게 재료로 사용하는 건데 엄청 고급이라고 합니다. 아주 가격이 꽤나 한답니다. 콜치컴 비잔티움입니다. 꽃이 요렇게 핀다고 사진은 되어 있고요. 구근에서요, 꽃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올라올 때요, 흰색으로 올라옵니다. 나중에 이렇게 보라가 들어옵니다요. 세 점 있어요. 자, 요거 자이언트고요. 자, 하얀색 앨범입니다. 자, 가격은 14,000원짜리인데요. 두 알, 세 알 뭐 요렇게 있습니다. 가격 만 원에 나갑니다. 꽃피는 호야입니다. 자, 요렇게 카노사 스플래시입니다. 2만 원이고요. 자, 요거는요, 꽃피는 호야 핑크로 피는 거고요. 자, 요것도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얘는 꽃피는 호야 그냥 요렇게 해주세요. 하트 호야예요. 근데 무늬가 이렇게 있어요. 요 만 원인데 8,000원에 나가고요. 카우다타 호야입니다. 요 꽃은요, 호야 꽃이 아주 그냥 솜털이 숑숑숑숑숑 요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요거를 두 포트를 요렇게 합식을 했었잖아요. 요거는 15,000원짜리예요. 자, 요거 영상 어제 그제 올라갔어요. 참고해서 분갈이 해주세요. 자, 요거는요, 렉티폴리아라고 하는데요, 24,000원이에요. 자, 요게 꽃이요, 요렇게 핍니다요. 자, 꽃이 요런 거에서 요렇게 피거든요. 자, 요렇게 이런 거 잘라내시면 안 돼요. 꽃 굉장히 많이 왔죠. 요렇게 한 가지로 요렇게 내려와 있지만 굉장히 요 꽃 몽우리는 막 아주 마디마디 요렇게 오고 있어요. 자, 수입장미요. 자, 요거 3만원짜리인데 25,000원에 나가고 있는데, 요거 시내바로 딱 요렇게 한 점 있고요. 진한 요렇게 핑크로 피는 거요. 샤이닝입니다. 이름이요, 텀 러브입니다. 요렇게 3종으로 있는데요, 한 점, 두 점 요렇게 있어요. 국화입니다. 겹 빨간 국화 요렇게 되어 있어요. 4,000원이고요. 자, 요거 찐핑크로 해주세요. 찐핑크 요거 핑크로 해주시고요.
이걸 색상을요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자, 이거 핑크 이중으로 해주세요. 자, 요거는요 주황으로 해주시고요. 자, 요거 노랑입니다. 이 노랑이요 햇볕을 많이 보면 요렇게 바뀐답니다. 주황으로 해주세요. 빨강 이중이고요. 자, 요거는요 그린색으로 요렇게 피었다가 노랑색으로 바뀌어요. 그린 이중으로 해주시고요. 자, 요것도 그린이 요렇게 이중으로 요렇게 보이죠. 자, 요거 그린으로 해주시고요. 자, 요거 연핑크 이중 요렇게 해주세요. 요것도 꽃이 개화가 되면 이쁩니다. 자, 개화가 다 되니까요 요렇게 됩니다요. 엄청 이쁘죠. 꽃이 커지면서 요렇게 개화가 돼요. 자, 한 포트는 4,000원입니다. 자, 3개 만원에 가고요. 5종에 16,000원에 갑니다. 이름을 정확하게 잘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름 없이 주문하실 때는요 그냥 랜덤으로 알아서 골라주세요. 하시면 사장님께서 색깔을 자 이렇게 다양하게 골라서 보내신답니다. 대국입니다. 꽃이 굉장히 이렇게 크게 피는 아이인데요. 황금 대국입니다. 가격은 2만원이고요. 자, 요거는요 핑크 대국입니다. 자, 요렇게 핍니다. 핑크 대국이고요. 자, 요거는 연핑크 대국 요렇게 했는데 꽃이 하영이 참 특색 있습니다. 요렇게요. 자, 가격은 다 2만원이고요. 포트는요 20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한 포트 양은 이 정도. 자, 요 정도 됩니다. 자, 요게 한 포트예요. 대국 3종이고요. 자, 그린 대국인데요. 노란색이고요. 요거는 흰색으로 요렇게 해주세요. 그린 국화 7,000원씩이고요. 노란색, 흰색 요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린 겹국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화가 이렇게 아직 덜 됐어요. 이제 막 시작입니다. 15cm 포트에 입고되어 있고요. 10,000원이고요. 포트몬 국화 10,000원짜리입니다. 15cm 포트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알렉시아 국화 3색으로 된 건데요. 자, 요렇게 핑크색으로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한 가지는 흰색이 필런지 아직 개화를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보리색 같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한 포트에 세 가지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15cm 포트고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썬빔 국화 4,000원짜리입니다. 자, 요렇게 밤 양이 좀 꽤 많아요. 요거 세 개 만 원에 가는데 이 썬빔 국화 아까 처음에 소개드린 그 국화 있죠? 거기에다 썬빔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렇게 세트로 하실 경우에 여기 고기 포함돼서도 갑니다. 자, 이거는요 브리즈 국화 겹 살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피어서 이렇게 살몬색으로 약간 좀 바뀌는 건데요. 브리즈 국화 이렇게 해주세요. 7,000원이고요. 15cm 포트입니다. 알렉시아 국화입니다. 4,000원이고요. 굉장히 잔잔하게 요렇게 핍니다. 빨강색에서요 요렇게 개화를 많이 했어요. 자, 2만원짜리입니다. 요게 빨강색이 있고 요게 핑크가 있어요. 자, 요런 거는 꽃이 조금 좀 졌어요. 근데 꽃색이 요렇게 돼가지고서 이렇게 투톤으로 피는 겁니다. 15,000원씩이고요. 방문하시면 3,000원 나갑니다. 자, 주황도 한 포트 이렇게 있어요. 자, 요게 꽃이 만개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꽃을 요걸 지금 요렇게 해서 엄청나죠? 꽃이 지면 요렇게 해서 따시면은요 속에요 꽃망울이 또 숨어 있어요. 근데 빨리 따시면 요거를 오래도록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크리산세몸이라고 하는데요. 개화가 다 됐어요. 그런데 요거를 꽃을 개화가 된 거를 요렇게 따시면 속에서 아직도 요렇게 좀 보세요. 많이 올라옵니다. 자, 14,000원짜리인데요. 요거 세일가로 10,000원에 나갑니다. 노랑 국화입니다.
자, 요렇게 핍니다. 거리분인데요. 요 16,000원입니다. 자, 요거는요, 포트몬 국화인데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한 포트에 네 가지 색을 심어줘서 나왔답니다. 24,000원이고요. 자, 뼘으로 한 두 뼘 정도, 요 정도 됩니다. 파운틴 자주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꽃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잔합니다. 포트는 한 뼘, 두 뼘, 세 뼘 정도 됩니다. 2만원짜리고요. 노란색으로 요렇게 피는 아이인데요. 이름은 터치다운이라고 합니다. 자, 24,000원인데 2만원에 가는데요. 꽃은 이제 요렇게 시작을 하는데 약간 요렇게 핀 것이 요렇게 약간 겉마름이 한두 개 요렇게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한 뼘, 두 뼘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국화는요, 포트몬 국화인데 요 한 색, 노란 거 두 개, 세 가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3색인데 16,000원인데 12,000원에 가는데요. 자, 한 포트에 요렇게요, 한 서너 개씩 요렇게 자른 게 있어요. 안 자른 것도 있고요. 요렇게 한두 개씩 요렇게 자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요렇게 착하게 해서 보냈는데요. 네 포트 정도 지금 보이고요. 자, 요거는 레인보우 노랑 이중이에요. 요렇게 있는데 세 포트 요렇게 있어요. 7,000원인데 요거 5,000원에 나갑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스플래시 인턴스라고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막 요렇게 개화를 하는데 요거 세 포트 있어요. 7,000원인데 요거 5,000원에 나갑니다. 자, 요거 스플래시 인턴스고요. 요거는 빨간 겹국화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15cm 포트예요. 7,000원이고요. 자, 요 델몬트 국화인데요. 꽃이 요렇게 피어서 색감이 요렇게 바뀌어가요. 그런데 꽃이 요렇게 지는 게 한두 개 있어요. 요런 식으로. 지금 이제 요렇게 지기 시작합니다. 자, 요렇게 따낸 게 있고요. 요거는 핑크색이에요. 핑크도 요렇게 해서 한두 개 요렇게 따낸 게 있어요. 만 원짜리에요. 한 포트 양은 꽤 많습니다. 요렇게요. 자, 요거 7,000원에 나갑니다. 파운틴 국화 핑크색입니다. 자, 요렇게 피는데요. 지금 이제 개화를 시작합니다. 자, 15cm 포트에 이렇게 입고되어 있고요. 가격은 만 원입니다. 브리즈 국화 그린으로 들어왔는데 노랑색으로 지금 이렇게 피고 있어요. 자, 브리즈 노랑 이렇게 해주시고요. 7,000원인데 5,000원에 나갑니다. 하등입니다. 이렇게 여름에 피는 등나무라서 하등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거 작은 거는요, 2만원짜리고요. 자, 꽃망울이가 이렇게 많이 와 있는데요. 키 굉장히 큽니다. 60cm 이상 돼 보이고요. 목대도 굉장히 좋아요. 12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조절 조금 가능한데 방문하시면 조절이 좀 가능한데요. 택배는 얼마나 들는지 모르겠어요. 문의 좀 해보세요. 자, 월동 잘 되니까요. 노지에 심으실 분들 노지에 심으셔도 됩니다. 자, 요거 아메리카 등나무인데요. 향기가 조금 있어요. 자, 요것도 월동 잘 되고요. 가격은 35,000원이고요. 나비시다레입니다. 한 3점 있어요.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굉장히 좋고요. 4만원짜리인데요. 사장님, 25,000원에 이렇게 세일가로 나갑니다. 자, 나비시다레고요. 가시 없는 꽃기린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3만원입니다. 꽃기린이 가시가 있잖아요. 여기 가시가 없습니다. 흰 꽃댕강입니다. 자, 요거는 12,000원짜리고요. 자, 요거는요, 4,000원짜리입니다. 중부에서도 월동 잘 됩니다. 흰색 용담, 보라 용담인데요. 자, 요거 15cm 포트에 거는요, 12,000원인데요. 요렇게 이제 3개 밖에 없어요. 요 10,000원에 나가고요. 자, 요거 분홍 용담인데 꽃이 이제 요렇게 하나씩 피고 있는데요. 5,000원이고요. 자, 분홍 용담 밥이 요렇게 밥수가 적어요. 자, 흰 용담, 보라 용담 4,000원짜리인데요. 3개 10,000원씩 갑니다. 흰 용담이고요.
보라 영담입니다. 동백입니다. 흰색이에요. 요렇게 겹으로 피는 동백. 12,000원이고 키 작아요. 한 20cm 정도 됩니다. 로즈 동백이라고 하는데요. 핑크색으로 요렇게 핍니다. 12,000원이고요. 서향 동백입니다. 자, 요렇게요. 12,000원이고요. 블랙 로즈 동백이고요. 7,000원입니다. 꽃은요, 요 로즈 동백이 요렇게 핑크잖아요. 블랙 로즈는 빨갛습니다. 운젠 쯔쯔진데요. 흰색인데 햇볕을 보면 핑크가 살짝 들어오는 아이인데요. 3만원짜리인데 22,000원에 나가고요. 녹화 만병초입니다. 자, 15,000원에 나갑니다. 녹화 만병초고요. 향기 진달래 분홍입니다. 좀 꽤 큽니다. 36,000원인데 3만원에 나가였고요. 요거는 흰색 향기 진달래예요. 14,000원에 나갑니다. 요게 2만원짜리인데 요게 지금 14,000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할인입니다. 분홍 향기 진달래고요. 흰색 향기 진달래고요. 미국 만병초 분홍색하고 보라색입니다. 15,000원에 나갑니다. 자, 왼쪽은 분홍이고요. 오른쪽은 보라입니다. 자, 애조무라 분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격은요, 15,000원이고요. 자,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니 샤프란입니다. 5,000원인데요. 이렇게 4,000원으로 나가고요. 핑크색으로 피는 꽃이에요. 자, 요거는 나도 샤프란입니다. 5,000원인데요. 요게 포트가 몇 포트 안 남았어요. 꽃무르 석산입니다. 자, 이제 요렇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5,000원이고요. 물이 지어서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은요, 꽃이 이렇게 올라오면 굉장히 또 멋집니다요. 홍화 진달래 15,000원이고요. 카라운의 쯔쯔지입니다. 가격 15,000원입니다. 홍화 진달래고요. 카라운의 쯔쯔지입니다. 백봉 분재국화입니다. 자, 좀 많이 자랐어요. 이제 꽃몽우리가 이제 형성 단계에 있습니다. 꽃색이 이렇게 아이보리로 펴서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3,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감국이라고 하는데요. 감국화 이렇게 나왔죠. 보통 노랗게 이렇게 피는 요런 꽃입니다. 4,000원이고 3개 만원에 갑니다. 감국입니다. 백일홍인데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이게 16,000원 이렇게 판매가 되던 건데요. 12,000원 이렇게 세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요거 한 3점이 모자라서 사장님 이렇게 또 한 판을 가지고 오셨는데 5점 이렇게 남았어요. 12,000원 나가고요. 자, 요거는요, 꽃이 이렇게 흰색으로 와서 아주 연한 보라색이 이렇게 감도는 다이너마이트예요. 요거 한 점 남았어요. 15,000원이고 꽃은 이렇게 다 졌습니다. 여기 참고해서 주문해 주시고요. 자, 이건 24,000원짜리 저긴데요. 목대 굉장히 좋죠. 자, 요거 핑크 벨로우라고 합니다. 이름은요, 핑크색으로 피는 겁니다. 24,000원이고요. 자, 아까 보신 거는 핑크 벨루어가요. 두 포트 있고, 요거는, 요거는요, 퍼플 엘프라고 해서 보라색으로 피는 거예요. 꽃은 다 졌어요. 24,000원인데, 요게 한 점 딱 있어요. 자, 핑크 벨루어나 퍼플 엘프나 다 요렇게 2만원에 갑니다. 아스타입니다. 자, 요렇게 핑크, 보라. 자, 요거. 빨강이라 그랬는데 찐 핑크 이렇게 되어 있고요. 흰색입니다. 개당 가격은 3,000원이고요. 4개 하면 10,000원에 갑니다. 영양제입니다. 자, 요거는요, 6개월용이에요. 멀티코트입니다. 5,000원이고요. 요게 큰 게 1kg짜리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요거 20,000원이고요.
아이언 코트인데요. 요게 제일 처음에 수용성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요게 약간 좀 하면 습도가 조금 있어요. 질적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에 녹여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올려놓으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갑니다. 사용량은요, 요런 거보다, 알갱이보다 조금 절반으로 사용하시면 좋아요. 5,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미르 몰약입니다. 제가 분갈이해서 사용하는 요런 아이인데요. 작은 거는 250ml에 2만원이고요. 요거는 32,000원이에요. 자, 분갈이해서요. 뿌리 밝은 확, 생장 촉진, 요런 도움을 주고, 여기에도요, 요게 바이러스, 곰팡이균 요런 거를 방지해주는 요런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강압성 작용에 탁월하다고 되어 있죠. 해가 많이 안 들어오는 데게 잎에다가 요렇게 분사를 하거나 흙에다가도 요렇게 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미르 몰약이고요. 자, 곰팡이 아웃,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요런 데다 치는 거고요. 작은 병 250ml에 15,000원이고요. 큰 병은 500ml에 25,000원입니다. 요거를 스프레이로 해놓은 거를 한 방에 S라고 하는데요. 자, 요거 개당 가격은요, 6,000원인데요. 두 개 이상 하시게 되면 5,000원에 갑니다. 벌레에 치는 겁니다. 뿌리파리, 온실가루이, 총체벌레, 깍지벌레, 진딧물, 응애 요런 데다 치는 건데요. 자, 다이충 120ml 짜리는 15,000원이고요. 450ml 짜리는 38,000원입니다. 자, 요거를 스프레이로 해 놓은 걸 한 방에 K 요렇게 부르는데요. 자, 개당 가격은 6,000원이고요. 두 개 이상 하시면 5,000원에 갑니다. 재료가요, 천연에서 왔기 때문에 애완견이나 애완벽 키우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인체에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량은요, 생수병에 기준으로 해서 생수병 뚜껑으로 하나 넣으셔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예방 차원은 하나고요. 만약에 발병을 했어요, 병충해가. 그럴 경우에는 두 배의 용량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향기토입니다. 자, 요거 만 원짜리 요렇게 있고요. 다섯 가지로 잘 혼합되어 있어요. 녹소토, 저곡토, 휴가토, 동생사, 경석 요렇게 잘 혼합이 되어 있는데요. 요런 흙은요, 전부 다 가벼운 흙이에요. 하산재 분출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수입흙으로 요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마사나 흙을 약간 섞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100% 그냥 하시는 것도 있고, 요거는 여기에다가 첨가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20리터로 갑니다. 여기 리터가 뭐냐면 부피로 갑니다. 무게로 가는 게 아니고요. 무게는 킬로인데 요거는 가벼운 흙이라서 부피로 갑니다. 자, 향기토 20리터예요. 5만원이고 택배비 포함 가격이고요. 방문하시면 45,000원인데요. 자, 사장님 요거 미르 몰야 요즘에 선물로 요렇게 넣어드리고 계시죠? 자, 요거 주문 하신 거요. 수량 있는 만큼 요렇게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10리터 짜리인데요. 요건 28,000원이고요. 택배비 포함 가격이고요. 방문하시면 24,000원입니다. 소포장 있습니다. 녹소토, 저곡토, 사냐초, 동생사. 자, 요런 것들은요, 5,000원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휴가토 3,000원짜리 요렇게 있습니다. 대중소로 있어요. 그리고 시슴마사 3,000원짜리 있고요. 대중소로 있고요. 자, 펄라이트가 요렇게 3,000원짜리가 있는데요. 펄라이트 50리터짜리 대용량이 있어요. 그거는 22,000원인데요. 택배비 포함 가격입니다. 자, 수태가요, 5,000원짜리가 있고요. 9,000원짜리가 있고요. 자, 란석 대포장 15,000원짜리 있습니다. 오늘은요, 꽃향기에서 이렇게 영상 담아봤습니다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